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항 인근에서 수상 레저 시설 확충을 위한 친수 공간, 이른바 마린베이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곳의 수심이 얕아 시설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와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설 확대는 민선 7기 광양시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순신대교 테마거리와 섬진강 백길 복원 사업 등 수변 자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들에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여수와 마찬가지로 해안을 품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적극적인 친수 공간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광양항 동서측 배후 부지를 끼고 있는 고략동 일대에서도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항 주변 24만 제곱미터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조정과 낚시 등 여가시설과 함께 다양한 체육시설 도입으로 인근 어린이 테마파크와 연계해 기대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영 부두 조성과 준설도 투기 등으로 삭막했던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곳곳에 물웅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모기라든지 또 해충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또 광양항 친수 공간은 반드시 또 개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친수 공간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광양항 동측 배후 부지 일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수심이 매우 얕다는 데 있습니다. 만조에도 최대 2m를 넘지 않아 요트 등 중형급 선박을 띄우기에는 적절치 않은 구조입니다. 최근 열린 1차 용역 보고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면서 광양시 역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심 확보를 위해 준설이 이루어질 경우 홍수 조절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도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대안, 물놀이 공원이라든가 물놀이장, 낚시 공원, 갯벌 체험장 이런 시설들을 지금 용역사에 추가 지시를 했고요. 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또 다른 물놀이 시설 아이디어를 받아서 100억 원대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했던 백운재 노호천 테마파크가 개점 휴업 상태임을 감안하면 친수 공간 조성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음 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수 공간 사업 설명회를 앞둔 광양시.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놓고 광양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 이후에 신설된 환경감시 TF팀이 명절을 앞두고 현장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지난 7월 시 조직으로 신설된 여수산단 환경감시 TF팀을 중심으로 오는 20일까지 추석 연휴 이전과 연휴 기간, 연휴 이후 3단계로 나누어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속팀은 우선 연휴 전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한 뒤 연휴 중에는 기동 상황반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 대상을 순찰하고 연휴 이후에도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시공을 의뢰할 때 공사 당사자나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한 인테리어 업주가 시공 도중에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면서 인테리어 의뢰자 등 수십 명이 피해를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단독주택의 계단과 창틀이 모조리 뜯겨 있습니다. 건물 내장재까지 훤히 드러난 모습이 마치 폐허를 방불케 합니다. 지역의 한 인테리어 업체에게 주택 리모델링을 맡긴 김모 씨. 7월부터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시공에 들어갔는데 인테리어 사업자 A 씨가 돌연 잠적하면서 공사는 한 달째 멈춰 있습니다. 건물의 내장재가 노출된 채로 빗물에 오래 방치되다 보니 수억 원을 더 들여 건물을 아예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을 모두 투자해 가족과 함께할 따뜻한 집을 꿈꿨던 김 씨의 꿈은 A 씨의 잠적으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여기서 살 집에 가지고 이거를 팔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다시 저랑 이제 혹시 나중에 생길 아기랑 여기서 이제 잘 살면 어떻겠냐 하고 A씨에게 건물 시공을 의뢰했던 또 다른 사람도 비슷한 형태로 1억 4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데리고 아들이랑 딸 데리고 일을 하시는데 설마 아들이랑 딸이 있는데 그분 앞에 사기를 칠까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수소문한 결과 A씨의 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로부터 일감을 받은 시공사와 기자재 납품업체, 그리고 채권자까지 피해자만 35명의 피해액은 8억 원에 가깝습니다. 딸내미 아파하고 병원 수술시켜야 되는데 우리 그 같이 일 들어갔던 사람 중에는 그 지금 병원에 입원 요구 시키고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인테리어 사무실에 A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됐지만 A씨 가족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순천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부모들은 해당 코치가 교육청의 지원금마저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한 학부모의 통장 내역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A씨에게 매달 30만 원씩 송금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돈을 받은 A씨는 순천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 A씨는 중학교에 재직하면서도 모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고등학교 운동부 학부모 9명으로부터 매달 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학교를 떠나 실업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회비를 걷자 학부모들이 사용 내역을 요청하고 나섰고 학교 조사 결과 A씨는 회비 중 일부를 유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그 학부모들한테 월 30만 원씩 이렇게 거뒀다. 자기가 그 돈을 그 욕심이 나서 썼다라고 그렇게. 여보세요. A씨가 코치로 재직한 지난 10여 년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수십억에 이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해당 고등학교 운동부가 구매한 물품 내역입니다. 글러브 구입에 1,182만 원, 배팅 장갑에 135만 원을 썼고 배트와 볼을 사는데도 1,55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1년에 두 차례씩 15세트의 유니폼도 구매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장비 구입에 들어간 돈만 8,900여만 원에 이릅니다. 모두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의 보조금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정황상 이 돈 역시 A코치가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뀐 적은 없고요. 유니폼도 제가 처음 봤었을 때부터 한 8년간 입었고요. 뭐 학교에서 지원받은 물품들이 전혀 없어요. 유니폼을 구입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었고요. 글러브, 배팅 장갑 이런 거를요. 다 저희 개인 돈으로 사요. 현금을 걷어서 X가 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사줬다고. 학교는 A코치가 청구한 대로 내역을 올렸을 뿐이며 학생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누구한테 지원을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모르죠. 제가 현장을 안 뛰는데요. 학교 명의로 올라간 청구 내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저도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순천검찰은 학부모들의 고소에 따라 A씨의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 지역 기업 가운데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상공회의소는 최근 관내 140여 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가 지난해와 비교해 8.43%포인트 증가한 14.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상인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정기 상여금 대신 금일봉이나 선물 등을 지급하는 업체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의 올바른 유통 체계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늘 11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관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 유통센터와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100만 명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본 노선이 대폭 감축된 데 이어 유일한 국내 노선인 제주 항로도 다음 달부터 모두 끊길 예정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무안국제공항 성적표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공항 이용객 수가 66만 456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무안공항이 개항한 지 11년 만에 이용객 100만 명 달성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8월 한 달만 10만 3천 명이 우리 공항을 이용하셨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이용객이 약 한 14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안공항 활성화에 변수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무안 제주 간 국내선 전체가 끊길 상황. TA와 아시아나항공이 내부 사정으로 다음 달부터 제주 노선에서 철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항공의 임시 제주 노선 또한 다음 달 말 기한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들 세 개 항공사의 제주 항로가 사라지면 무안공항은 국내선이 전혀 없는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저희 무안국제공항은 유일한 선항공 국제공항인데 국내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안에서 제주 노선은 지금 탑승률이 두 개 합치면 87% 정도 됩니다. 이런 좋은 노선인데. 반일 불매운동으로 무안공항의 일본 노선이 끊기거나 감축되는 상황에서 국내선 철수란 악재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과 동남아 노선이 확대되고 있지만은 올해 이용객 100만 명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내일 개막합니다. 개막에 앞서 전시 작품들이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윤근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터널 같은 미디어월을 빠져나와 처음 만나는 공간에서는 오늘 당신의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다양한 기분을 13가지로 표현한 이모티콘에서 내 모습을 확인해보고 작은 볼로 만든 풀에서 나와 상대의 기분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더 밝은 분위기 그리고 나의 감정들을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보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가서자 커다란 은색 돔이 천천히 불을 밝힙니다. 온기로 작동하는 초경량 물질은 사람이 모일수록 꽃처럼 활짝 펴지고 빛도 한층 밝아집니다.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는 휴머니티. 디자인을 통해 사람과 공동체를 탐구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디자인의 가치와 역할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인류 공동체를 위한 디자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디자인 혁명을 이끌었다는 독일 바우하우스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와 기업들이 제시하는 미래의 디자인들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50개 나라에서 650명의 디자이너와 120여 개 기업이 참여했고 1,000점이 넘는 디자인 작품들이 선을 보입니다.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는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55일간 계속되고 문화전당과 디자인센터, 은암미술관에서도 특별전이 열립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2019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가 오는 25일부터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과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개막 무대를 시작으로 프라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진주 시립교향악단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축제 피날레 공연은 오는 30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안두현 지휘자가 이끄는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필승 코리아 펀드에 동북권 공무원들도 잇따라 가입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20명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동참하기 위해 한 사람당 1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국내 소재 부품 관련 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문재인 대통령이 5천만 원을 가입해 주목받았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 단속을 실시합니다. 전남 선관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당과 단체장,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 무료 제공을 비롯해 다과나 음료, 선물 제공 행위,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 위반 사례를 예시 안내하고 특히 과열 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서해상을 지나겠고 늦은 오후에는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해와 가깝게 북상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특히 태풍이 근접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서울 등 서쪽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40에서 50m에 달하는 순간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체험해보니까 초속 20m만 돼도 몸을 가누기 힘든 만큼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미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비는 오늘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 내일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산지 최고 40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많게는 100mm 가까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